라면의 면발은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많은 인스턴트 라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얀색 면발도 존재하지만 라면의 면발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라면의 면발색이 누리끼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라면에 계란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에이 아니지. 기름에 튀겨서 그런 거라고. 아쉽게도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사실 라면에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라는 노란색 비타민을 첨가하는데요. 바로 이 비타민 덕에 라면의 면발이 노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2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청소해줌으로써 비만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막 등의 점막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여 지루성 피부염, 탈모,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면에 이러한 성분이 첨가되게 되었을까요? 라면의 대중화가 시작된 1980년, 과도한 염분과 탄수화물만이 가득 들어있는 라면은 영양소가 부족한 식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라면 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타민 B2를 면발에 첨가하게 되었고, 이는 라면의 색감을 살려주고 라면의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등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